드럼? 와, 오. 오. 제가 드럼 전공이거든요. 오, 진짜요? 네. 보여주세요. 도미라라 도도도 미라라. 음이 있나 본데요? 누가 봐도 쳐야 될 것 같은 드럼 스틱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내 거다. 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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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드럼이 원래 도미라도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드럼 몰라요. 드럼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좀 헤맸던 게 약간 전공자의 시선으로 이걸 정확히 어딜 쳐야 되나 했는데 드럼 악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악보 보실 줄 아세요? 이거 드럼이면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아. 이거 뭔지 아세요? 무슨 곡인지 아세요? 드럼 악보인데 제 이름을 해놨어요. 이거다. 도미. 일단 이걸 찾았는데. 114. 이 박자대로 치면 나오는 건가? 아. 이거를?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이걸 찾았으니까 박자만 맞춰서 치면. 안 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다섯 개란 말이지? 드럼이 원래 다섯 개인가? 그 원래 다섯 개짜리 드럼도 있어? 그럼 심벌 없이 다섯 개면은? 어. 아닐까? 오기통 드럼이면은? 제시야, 제시야, 제시야. 스몰 탐? 리들 탐? 이게 스네어겠다. 그래. 승리 하셨어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보자. 우리는 세계의 욕망과 함께 탄생했다. 예로부터 재물의 눈이 멀어 백성의 고열 위에서 고귀 영화를 누리는 부정한 자들이 넘쳐나니 이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바 악인들을 처단할 방법은 하나, 추악하게 쌓아 올린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악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닐지니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조직, 특정한 이름 없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반도 전역에는 우리의 금거지가 숨어 있다. 우리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라. 첫째, 어떤 경우라도 절대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무고한 자의 재물을 탐하지도 훔치지도 않는다. 셋째, 외도를 제하고 임무를 위한 모든 행위는 정당화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위에 두 개 위반되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팀원 한 명 한 명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배신은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이 세 번째가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검은 재물을 훔친다. 야 저거 아 전기 나갔나 봐. 야 전기 나갔나 봐. 야 잠깐만. 필지 올리는 거 찾아가는 실제로 나간 거 아니야?